이번 시간은 페이지 70페이지 보시면 콘크리트의 중성화 개념이 나옵니다. 콘크리트의 중성화. 자, 콘크리트의 중성화는 우리 시험에는 뭐두번 정도 출제가, 개별적인 출제는 두 번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종합 문제 지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의 중성화. 자, 콘크리트의 중성화라고도 칭하고요. 또는 탄산화 이렇게도 칭합니다. 원래 콘크리트는 강 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보통 수화 반응, 수화 작용에서 철근이 안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철근이 콘크리트로 이제 피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콘크리트는 수화 반응에서 수산화 칼슘 성분을 띠고 있어요. 그럼 이 수산화 칼슘은 pH가 12에서 13 정도 되는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는데, 공기 중에 탄산가스하고 반응을 해서 이제 누가 갖다 자꾸 접촉을 합니까? 탄산가스 CO2입니다. 그럼 이거하고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두 개가 반응을 일으켜서 얘가 탄산 칼슘으로 바뀌는 거예요. 탄산 칼슘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탄산 칼슘이 pH가 8.5에서 10 정도 사이가 돼요. 이렇게 되면 보통 철근이 녹슬 수가 있는 게 부식이 될수 있어요. 보통 콘크리트의 pH가 11 이상이 유지가 되면 철근은 녹이 않습니다. 그럼 얘가 물 속에 있든 관계없이 땅 속에 있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죠. 물 속에 있으면 철근이 녹슬 것 같은데 녹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태 피막이 형성되니까 녹을 안 쓸게 만들어져요. pH가 11 이상이 유지가 되면. 그래서 이걸, 그럼 콘크리트가, 콘크리트의 중성화라는 것은 콘크리트의는 이거죠. 의는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을 갖다가 상실하는 것이 콘크리트의 중성화입니다. 그래서 약알칼리화된 것을 콘크리트의 중성화 이렇게 칭합니다. 중성화라고 칭합니다. 그럼 콘크리트의 중성화가 이루어지면 중성화 진행은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네. 장기간에 걸쳐서 표면에서 내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발생되는 게 아니고 표면에서 내부 서서히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그럼 콘크리트의 중성화가 이루어지면 콘크리트 중성화가 되면 콘크리트의 강도 저하는 거의 없습니다. 콘크리트의 강도 저하는 거의 없습니다. 저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콘크리트가 수산화 칼슘이었다가 탄산 칼슘으로 바뀌어도 압축 강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성화되면, 자, 매입된 뭐다? 철근 부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철근 부식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철근이 부식이 되면 철근의 최적 팽창을 가져와요. 최적 팽창이 약 2.5배 정도 전후 정도 최적 팽창이 발생을 해요. 그럼 이때 최적만 팽창되는 게 아니라 균열이 발생이, 최적 팽창되니까 균열이 생겨요. 그러면 중성화의 균열은 오랫동안 건축물을 사용해야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막갈때 됐을 때 생기는 거예요. 중성화의 균열은.
그럼 중상위 균열이 생기면 건물을 뭐 해야 됩니까? 철거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네. 그래서 이제 중성화는 자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이 콘크리트의 중성화 판정 시험, 중성화 판정은 이렇게 통해서입니다. 코알을 채취를 해가지고요. 콘크리트를 때려 부서가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알 채취를 해서 여기에다가 페노프탈렌 용액을 살포해요. 페노프탈렌 용액을 갖다가 살포를 해서 색깔의 변화 여부를 봅니다. 그럼 여기가 표면이에요. 표면인데 일정 깊이부터 여기 색깔이 붉은색 톤으로 해서 적색 톤으로 변해요. 그래서 앞에는 무색으로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면 적색이면 이거는 강알칼리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직 콘크리트가 중성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무색으로 반응하면 이거는 중성화가 된 거예요. 중성화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중성화 판정에서 이 깊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중성화 깊이를 측정을 하거든요. 중성화 깊이를. 그럼 중성화 깊이를 측정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남았는지, 그럼 피복 두께가 있기 때문에, 철근의 피복 두께 설계 개념이 있으니까 이것이 뭐가 됩니까? 깊이 중성화 많이 이루고 피복 두께 가까이 되면요, 노후 불량 건축물로 보는 거고, 자, 피복 두께 5cm를 설계했는데, 중성화 깊이 1cm밖에 안 됐다. 그럼 이거는 아주 아주 뭐가 됩니까? 사람으로 치면 청소년기. 아주 청소년기입니다. 하지. 1cm밖에 안 됐다는 것은 그러면 아주 수명이 엄청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성화는요. 야, 중성화는 이 피복 두께가 두꿀수록 중성화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피복 두께가 얇은 중성화 빨리 진행이 돼. 중성화. 그래서 그 중성화 해놨죠? 71페이지. 빨라지는 경우 나오죠? 그래서 탄산가스 농도가 높을 경우, 물시멘트비가 클 경우, 습도가 낮고 온도가 높을수록 중성화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경량골재를 사용하면 중성화 빠르. 왜냐? 경량골재는 공극이 많잖아요. 자, 이걸 그냥 막 외우려 하지 말고 외부에서 탄산가스가 침투해 들어가면서 생겨요. 그러면 탄산가스가 침투하는 콘크리트가 밀실 하지 않고 균열 생기고 이러면 잘 침투하잖아요. 맞죠? 외부에서 탄산가스가 침투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물시멘트비가 뭐할때클 때야. 물시멘트비가 크다는 것은 나중에 뭐다? 균열이 많이 생겨. 공극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습도가 낮으면요. 자, 이겁니다. 보통 콘크리트는 누구하고 대기 중에 습기하고 반응을 하면서 수화작용을 일으키면서 강알칼리성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화작용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화작용은요, 콘크리트 생애 주기에 거의 계속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대기 중에 습기를 빨아들여서 수화작용이 이루어집니다. 경화가 이루어집니다. 응기는 초기에 끝나고요. 경화는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습도가 높아야지 경화가, 자, 이 강알칼리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멈췄다 그러면 어떻게?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습도는, 자, 낮을수록 빠르고, 자, 특히 이겁니다. 습도가 낮으면 건조 수축에 뭐가 많이 생깁니까? 균열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균열이 생기면 탄산가스 침투가 어떻게? 아르잖아요. 습도가 낮을수록 온도는 높을수록. 그래서 우리도 어느 때 빨리 지칩니까? 온도가 높을 때 빨리 지치, 온도가 낮을 때 빨리 지치. 높을 때죠. 겨울에는 잘안 지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지칠 때가 온도 높을 때죠. 땡치리가 돼가지고. 맞아? 여름에는 힘들어 하죠, 맞죠? 더 힘들어 하죠. 그래서
보시고, 그럼 경량골지 사용하면 탄산가스 침투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합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산성비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중성화 지연돼 있죠. 타일이나 돌분이 마감재 사용하라. 자, 마감재 사용하면 탄산가스 침투를 느리게 할수 있죠. 그리고 거기 보면 피복 두께를 어떻게 두껍게 하라, 증가해라 이게. 그리고 부재 단면을 크게 해야 돼. 단면이 크면 내부에 뭐가 많습니까? 시멘트 성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석회 성분이. 그러면 계속적으로 수화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 경화작용을. 그리고 다짐이 양생을 충분히 해주라. 자, 이거죠. 탄산까지 밀실하면 침투가 늦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짐이 충분히 양생해줘. 그리고 자, 재료 분리를 어떻게 방지해야 돼요? 자, 재료 분리가 생기면 공극이 많다는 거야. 재료 분리가 생기면 자갈은 자갈대로가 있으면요, 공극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방지해주고, 그다음에 습도는 높게 하고 온도는 낮게 하고. 그리고 경량골재 사용량은 어떻게 줄여야 돼요? 자, 이 경량골재 양을 늘리면 안 돼요. 경량골재 사용량은 줄이든지 사용 안 하든지 해야 돼. 사용량은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측면 간단히 봐두시고, 그다음에 72페이지 보시면 염의 개념이 나옵니다. 염의. 염에는 염분이 콘크리트에 자 침투나 첨가되어서 콘크리트의 강알칼리성을 상실하면서 철근의 부식으로 인해서 이런 구조물의 균열 유발시키는 염입니다. 그럼 보통 바닷가, 해안가에 건물을 지면 공기 속에 뭐가 포함됐다? 염분이 포함됐어요. 이게 침투하면서 콘크리트 강알칼리성을 상실하니까 이제 콘크리트의 뭐가 됩니까? 중성화가 되면 철근이 부식될 수 있죠? 균열 유발시키는 것이 염해입니다. 그럼 염해는, 우리가 알아. 그래서 철근의 부식이 균열 발생, 내구성 떨어뜨린 요인이 되죠? 그래서 대체 염분을 제거하라, 이게. 염분을 제거하라. 그래서 염화 물량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게. 염소 이온량으로 따져서, 그래서 이제 염화 물량은 조건이 안 주어지면 얼마인가 하면 0.30 이하가 돼야 돼, 입방메다당. 그래서 요거 이하가 돼야 돼, 조건. 0.3이 빵3 외우시면 돼. 염화 물량은 콘크리트 1 입방메다당 0.3 이하로 들어가야 돼.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조건이 안 주지면 0.3이 빵3 이래면 돼, 빵3. 아, 우리 바닷가 대통령 하면 다 누굴 기억하지? 김영삼도 하도 강해가지고. 원래 문재인 대통령도 거제도 출신인데, 똑같이 거제도거든? 근데 딱 바닷가 대통령 하면 김영삼 대통령 생각한다니까? 빵삼. 빵삼. 자, 봐두시고. 그래서 염분을 제거하든지, 그 다음에 뭐, 거기 뭐, 이제 부식 안 되는 철근 사용, 아염도금 철근, 내식성 철근이나 이런 거 사용하면 되죠. 그런데 자, 6번 체크, 물 시멘트비는 어떻게 적게 해야 돼?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단점적인 측면, 뭐 이것도 시험에 뭐다 나왔는데, 장점 콘크리트 철근을 피고화로서 뭐다? 내야 내구됩니다. 그리고 내풍 내진적인 구조체 됩니다. 그리고 형태를 자유롭게 구성할 설계와 의장이 잘, 이거는 이겁니다. 콘크리트, 이제 거푸집 있죠? 형틀. 자, 거푸집을 만들 수 있는 형상이면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얘는. 거푸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콘크리트를 배합해서 부어 넣어서 탓을 해서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푸집을 만들 수 있는 형상은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유지 관리비가 어떻게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 해주죠. 아파트 뭐다? 도장만 해주죠. 사실 저거 됩니다. 노출 콘크리트 한 거는요, 재치장. 콘크리트 자체가 마감이 되는 데는 도장도 필요 없죠. 유지 관리비도 별로 안 들어가지만. 그런데 아파트 해봤자 도장하는 것밖에 없죠. 맞죠? 도색해주는 거. 사실 아파트가 콘크리트 그 자체로 아파트 해놓으면 사실 보기 좀 그렇죠. 아, 그 색깔이 좋으신 분도 있긴 있어. 맞죠?
콘크리트 색깔이 예.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보통 보편 타당성을 봤을 때 아름답습니까? 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색을 하잖아요. 주기적으로 도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재료가 풍부하고 구입이 용이, 이거는 옛날엔 그랬는데, 초창기 이론할 때는. 근데 지금은, 자, 이제 없으니까 막 골재 어떻게 됩니까? 쇠석 쓰는 거죠? 깻자갈 쓰는 거, 강자갈이 없기 때문에 하죠? 그리고, 자, 여러분들 저거 됩니다. 모래도 어디서 파 쓰고 있습니까? 바닷모래? 채채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층금을 지하구 주수해주고, 그리고 이제 장점에 하나 더 쓰시면 차음성이 크다는 게 철근 콘크리트. 차음성이 큰 거는 장점이에요. 차음성. 자, 그래서 자 봅니다. 위층 아래층에 소음 안 들리죠, 맞죠? 차음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봅니다. 여기 칸막이 벽은 차음성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음이 통과돼요. 근데 철근 콘크리트 차음성 커요. 근데 이제 단점에서 보시면 8번에 전음도가 큰 거는 단점이에요. 그래서 위층에서 쿵 뛰면 진동은 들리죠? 전음도가 크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전음도. 헷갈리면 안 된다. 차음성이 큰 거는 장점이다. 그런데 단점은 전음도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음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파트 벽면에다 길을 대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음을 잘 전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소리 이런 거다 들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을 쓰면요, 배관이나 바닥에 물을 쓰는 거 아닙니까? 물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승강기 운행 소리 이런 거다 들려요. 귀 한번 대보세요. 전달되는 거. 그리고 1번에 단점에서 자체 중량이 뭐다? 무겁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전체의 무게의 90에서 95%를 지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이죠. 이 건물 지었는데 전체 무게 자기가 몇 프로다? 90에서 95%. 우리는 세 발의 피다, 이거. 마감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하중에. 그리고 습식 구조죠. 자, 여러분들 습식 구조는 뭐다?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 게 뭐다? 습식. 건식. 그래서 앞전에 보면, 이제 습식 구조에가 구조 1장에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습식 구조, 건식 구조, 양식 안에인가 모르는가 테스트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런 거. 아, 새로운 유형은 계속 냅니다. 앞으로 안 냈던 거. 자, 그리고, 그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재료의 재사용이 좀 곤란해서 요새 안 쓰니까, 이거 근장하고, 순환용 골재. 이걸 근장하고 있는 겁니다. 순환용 골재라는 것은, 자, 그럼 아파트, 이제 기존 철근 콘크리트를 철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폐 콘크리트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무슨 골재? 순환용 골재라 해. 하도 다 폐기물 되니까, 콘크리트는 원래 폐기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디다 메워야 되잖아요. 맞죠? 아,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도 저 이어도 저 인공암초를 안 하고 중국도 뭐 지들 막 인공암초 가지고 막 육지 건설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육지를 넓혀야 될 건데 우리나라는 그거야. 아, 거기 만약에 섬을 만들었으면 중국이 난리였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땅이랑 갯벌고개에서 간척령 그거 한거 아닙니까? 인공 구조물 만든 거고 힘이 있어야지 우리도 섬을 만드는데 자 그리고 형태의 파괴 철거가 어떻게 곤란합니다 형태의 파괴 철거가 곤란하고 그래서 이제 전음도가 어떻게 크다는 그래서 형태의 파괴 철거가 곤란하다 보니까 철거 해체가 어려워서 철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폭파 공법을 쓰거나 아니면 뭘 하고 있습니까? 포크레인 올리고 툭툭툭 두드리다가 붕괴되는 사고 많잖아. 자, 그 다음에, 그 개념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74페이지, 제2절 콘크리트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자, 콘크리트는, 자, 콘크리트 재료는 첫째, 뭐가 있습니까? 결합체인 시멘트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시멘트가 없으면요, 모래하고 자갈하고 둘이 붙으락하면 붙어야 붙어. 그래, 말 잡는 자갈하고 모래는 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 시멘트가 결합체의 대표적인 재료로 쓰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시멘트. 자, 시멘트는 결합제 중에 하나죠. 결합제의 종류 중에 대표적인 결합제입니다. 결합제. 그럼 결합제는 물과 반응해서 뭐가 됩니까? 강도가 생기죠. 그러면 이 시멘트의 석회 성분하고 물하고 반응을 하는데 이것을 무슨 작용? 수화 작용 또는 수화 반응이라고 해요. 수화 반응. 시멘트는 이때 수화 작용에서 응결 경화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응결 경화. 수화 작용에서 응결 경화가 발생합니다. 응결. 그럼 초기에 엉키는 작용이 응결이고 그 이후에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기는 뭐라 한다? 경화라 해요.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생하는 건 경화야. 강도가 발생하는 과정을 경화라고 합니다. 경화. 그러면 이때 이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열을, 발생되는 열을 수화열이라 해요. 발생되는 열을 수화열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반응이 빠르면 어떻게? 수화열 발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온도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온도가 영향을 줍니다. 온도. 온도가 높을수록 이 반응은 빠를까요? 느릴까요? 그래서 겨울에 콘크리트 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온도가 낮으면 이게 안 생겨요. 그럼 콘크리트 강도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거예요. 말안 듣는 사람도 있죠. 옛날에. 요새는 공사 안 하는데. 추울 때 콘크리트 치. 아니죠? 대책 세우고 쳐야 되는데, 그냥 치면 안 되거든. 뭐, 다른 거 넣고 쳐야 돼. 약품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영향을 줘. 온도가 높을수록 얘들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름에 칠때 콘크리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온도가 높으니까 빨리 생기니까, 그럼 건조 수축이 뭐가 생깁니까? 균열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주화로 가죠. 내구성 주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그리고, 습도도 영향을 줍니다. 습도. 그럼 습도가 높으면 빨라요, 느립니까? 느려집니다. 습도가 낮을수록 빨라지는 거예요. 습도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시멘트의 분말도가 영향을 줍니다. 시멘트의 분말도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얘들이 빨라지는 경우는 이게 빨라지는 경우는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는 낮을수록, 시멘트의 분말도가 클수록, 보통 이것이 빠르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멘트의 분말도라는 것은, 거기 해놨죠? 그래서, 75페이지,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면,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다는 건, 시멘트 입자가 미세하다, 이게. 시멘트 입자 크기가, 미세하다. 아주 곱다는 거야. 시멘트 분말도가 크다는 건 시멘트가 아주 미세하다, 이게. 그래서 그 해놨죠? 분말도가 크면 표면적이 크지요. 표면, 전체 시멘트 표면지. 그러니까 수화작용이 어떻게? 빨라. 빠르니까 경화 빠르겠죠? 그럼 발생열, 수화열이 어떻게? 많이 생겨. 발생열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기 강도는 커지고, 그리고 시공연도가 좋아집니다. 입자가 가늘기 때문에. 근데 균열 발생은 어떻게? 커져요. 왠가면 뭐가 많아지니까? 건조 수축이 많아지니까. 자, 보시고, 그다음에 풍화되기 쉽고, 장기 강도는 떨어져요. 조기 강도가 크면 장기 강도는 어떻게? 떨어집니다. 입자가 간 거죠. 그래서 명심하세요.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시멘트 입자가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거는 헷갈리가 항상 높아요. 출제하는 분도 헷갈려요. 출제하는 분들도.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됐어요. 20. 자기도 막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면서. 아유, 저거죠. 쌤들도 간혹 가다 쟤도 반대로 이야기하는 경우 있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쓸 때는 거꾸로 쓰는 경우이죠. 말은 이렇게 해놓고 반대로 이렇게 쓰는 경우이죠. 그거와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작게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봐두시면 되고요.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74페이지 포틀랜드 시멘트가 나오죠. 보통이 있고, 자, 포틀랜드 시멘트가 쓴 건 그 위에 다 써놨어. 그 위 시멘트 위에 부분에 해놨죠. 자, 영국의 조세프 압딘이라는 사람이 1824년에 특허를 낼 때 이렇게 썼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무엇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 시멘트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쓰고 있다? 시멘트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하고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 중용률이 시험 나왔어요. 10회 때. 그러면 다음에는 조강하고 중용률만 잘 기억하면 돼요. 중용률하고 포틀랜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공부해 두시면 돼요. 조강하고 중용률. 그러면 사용 장소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강은 이런 긴급한 공사나 이런 데 있어요. 긴급한 공사나 겨울철 동기 공사라고 하죠. 겨울철 공사 이런 데 있어요. 근데 중용률 포틀랜드는 땡 공사 같은데 이런 터널 같은데 아니면 단면이 큰 콘크리트 매스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단면이 큰 콘크리트 매스 콘크리트 이럴 때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를 씁니다. 그러면 두 개 중에 누가 반응이 빠르다 캐세? 조강이 빠릅니다. 얘가 경화가 빠릅니다. 반응이 수화장이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고 얘는 경화가 느립니다. 느릿느릿하게 반응을 하는 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많이 발생열이 크다? 조강이 발생열이 얘가 많은 거예요. 얘가 발생열이 적은 거예요. 발생열이 적기 때문에 결국 건조수축이 누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조강이. 얘가 건조수축이 큰 거예요. 얘가 건조수축이 적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건조수축이 적다는 것은 균열이 어떻게? 적다는 거예요. 균열이 적게 생기는 게 뭐다?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입니다. 그럼 땡공사 칠 때 균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분 조절까지는 막 외우려 하지 마시고요. 예. 그러면 보통 이 삼석회가 양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반응이 빨라지고 뭐 알루미늄 삼석회나 규산 삼석회 이 양들이 많아지면 반응이 빨라지고 얘를 줄이면 시멘트가 하나의 성분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배합해서 만들거든요. 그 시멘트를. 그랬을 때 삼석회 양을 조절해서 반응을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하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5페이지 하단 시멘트의 저장과 관련돼서 있죠. 요거는 시방서 내용인데 우리가 조금 봐두실 거는 뭐 3번 간단히 알아두시고 바닥에 바로 저장하면 안 돼요.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몇 메다 바닥에서 최소한 띄워라 이겁니다. 0.3m 이상 띄워서 해주고 그다음에 포대 시멘트 쌓아둘 때 너무 높이 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몇 포대 이하로 한다? 13포대 이하. 그리고 기간이 길어지면 7포대 이상 쌓아올리는 것이 안 좋습니다. 7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자 6번에 보시면 시멘트 온도가 너무 높을 때 안 좋아요. 높으면 안 좋기 때문에 시멘트 온도를 최대한 50도 이하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이상 응결이나 나중에 균열 같은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온도는 최대한 낮게 50도씩 이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에 대해서 물은 인간이 먹는 물이면 됩니다.
청정한 수돗물의 우물을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바닷물 해수는요, 철근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골재, 골재는 모래와 자갈을 뭐라 한다? 골재라고 칭합니다. 천연골재하고 뭐 인공골재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골재의 크기 봅니다. 장골재를 뭐다? 모래를 장골재라고 해요. 모래를 장골재. 굵은 골재는 뭐다? 자갈을 굵은 골재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의는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이걸 꼭 외우라고 하지는 마시고 쉽게 여러분 이겁니다. 통과한다는 것은 작기 때문에 통과해요? 크기 때문에 통과해요? 작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는다는 것은 크기 때문에 남죠? 체를 통과하는데 맞죠? 꼭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꼭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 그리고 77페이지 보면 골재 선정시 뭐다? 유의할 점 개념이 나옵니다. 골재 선정시 유의할 점. 표면은 거칠고 부형에 가까운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죠. 거기 자 일단 써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세석을 깬자갈이라고 합니다. 쓸만한 용어를 써드릴게요. 자, 이 세석 깬자갈이 세석이 자 세석보다 강자갈이 자 시공연도가 좋아집니다. 시공연도가 좋아져 세석 깬자갈. 자 세석 깬자갈은 암석을 파쇄해서 만든 자갈을 세석이라고 합니다. 세석. 그래서 강자갈이 시공연도가 좋습니다. 여기에 두시고 그리고 자 보통 연속입도 골재는 연속입도 분포 연속입도 분포로 자 연속입도라는 것은 크기가 골 연속성을 가지는 입도 크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네. 골고루 그래서 연속입도 분포로 실정률이 골재가 찾은 용접의 실정률이 커야 돼. 자, 이 골재는 연속이동의 실정률이 큰 골재를 사용하게 되면 이때 콘크리트 강도 증가를 가져옵니다. 콘크리트 강도 증가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균열을 저감시킵니다. 균열 저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골재적인 측면은 자 골재는 콘크리트 비빔할 때 넣을 때 상태는 함수율은 표면건조 내부 포수 상태대 표면건조 내부 포수 상태의 골재가 돼야 돼.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꽉 포수 한자가 빠졌구나. 포수 상태 표면건조 내부 포수 상태야 돼. 상태의 골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전 상태가 이 상태야 돼. 표면은 뭐 되고? 건조해. 얼굴은 좀 까칠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는 내용물로 꽉 차야 돼.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얼굴만 뺀질뺀질하고, 맞죠? 능근하고, 체중만 늘었죠? 체중이 는다는 것은 공부를 안 했다는 하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내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해결해서 그러면 체중이 늘어요. 진짜 공부를 하면 체중이 빠지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소비합니까? 탄수화물을 소비합니다. 내가 애를 많이 쓰면 그래서 뇌를 안 쓰면 탄수화물 소비가 팍 줍니다. 그럼 어떻게? 포동포동 살만 찝니다. 보수 상태가 되네. 그리고 네 번째. 자, 경량 골재죠. 경량 골재는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를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벼운 단위의 방음 목적으로 쓰거든. 경량 골재는 콘크리트의 중성화가 빨라요.
콘크리트 중성화가 빠릅니다. 콘크리트 중성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경량골재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피복 두께를 더 증가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경량골재는 시공연도가 좋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경량골재는 시공연도를 떨어뜨립니다. 시공용이 시공연도 떨어지니까 공기 연행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기 연행 콘크리트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기량을 1% 더 증가시켜줘야 돼요. 시공연도가 떨어지네. 시공연도는 시공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게 시공. 그 작업의 난이도를 나타내는 콘크리트 묽은 정도를 시공연도라 해요. 시공의 용이성을 나타내. 그래서 공기연행 콘크리트가 공기연행을 해야 되면 요거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봐두도록 해두시고, 골재적인 측면.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유해 물질이 없는 청정한 것에 유해 물질이 적은 청정한 골재, 깨끗한 청정한 골재를 사용해야 돼. 골재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블리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블리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블리딩, 수분 상승 현상. 원래 블리딩이란 것은 원래 의학적 용어로 출혈입니다. 콘크리트 피는 무엇이다? 콘크리트 피가 어디 있어요? 물이죠. 그죠? 수분 상승 현상을 블리딩이라고 해요. 블리딩. 그래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7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콘크리트 골재 저장 있죠? 이것은 시방서 내용입니다. 시방서 내용인데 낼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냈어요? 3번 가지고. 뭐 3번 있죠? 밑에 3번 있죠? 이거 기출했습니다. 낼게 없어 그랬어요. 그리고 78페이지 보시면 무슨 재료? 혼화 재료가 나옵니다. 혼화 재료. 자, 혼화 재료는 딱한번 시험 냈었습니다. 혼화 재료. 자, 혼화 재료는 사실 콘크리트 성질 개선 목적으로 사용하네. 콘크리트 성질 개선 목적으로 첨가하는 재료입니다. 첨가하는 재료가 혼화 재료인데, 혼화 재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혼화제. 자, I자, Z자, 재료제자가 있고요. 혼화제, 의자 제자가 있습니다. 의자. 약품 제자가 있어요. 재료 제자. 이건 재료예요. I자는. 의자는 약품 제자가 됩니다. 이건 약품. 약품으로 첨가하는 경우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거는 자, 다량 사용해요. 다량 사용, 이거 소량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적 계산 시 포함 여부, 용적에 포함하느냐, 배합 시. 용적 포함 여부는, 그럼 여러분들, 많은 것을 포함시킵니까? 적은 걸 포함시켜야 돼요? 많은 걸 포함시켜야 돼요? 적은 걸 포함시켜야 돼요? 많은 걸 포함시키겠죠? 이걸 포함하고 이걸 포함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료는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뭐만 꼭 기억하는가 하면 여기입니다. A, E, J와 같이 이걸 공기연행제라고 하는데,
종류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찾는 방법만 딱 가르쳐 줍니다. 모두 고로 제일 신경 쓰지 마라. 이것만 딱 체크. 약품 제자가 들어가면 다 여기에요. 여기. 유동화제, 의자 제자가 들어가면 돼. 뭐만 찾으라? 의자 제자, 약품 제자만 찾으면 돼. 그래서 이게 뭐 유동화제다. 그럼 이거 빼놓고는 전부 다 여기 가면 돼. 약품 되게 많아요. 외우지 말아요. 안 써줘요, 일부러. 또다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써주면. 간단해요. 뭐만 찾으면 된다? 의자 제자야, 아이자 제자야. 두 가지가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해 두시면 된다. 기억하지?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 두시고. 근데 대표적으로 거기 A제 나오죠? A제, 창고에 A제 보시면. A제는 공기연행제입니다. 얘는 콩크의 빔신은 미세기포를 만드는 약품이 A제 공기연행제입니다. 그럼 얘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 근데 단위 수량, 물의 사용량을, 단위 수량은, 이걸 단위 수량이라는데, 단위 수량이란 것은,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비빔할 때 사용되는 물의 양입니다. 물의 양을 단위 수량이라고 해요. 물 숫자입니다. 물의 양. 단위, 콘크리트 단위 수량, 물 숫자. 그럼 단위 수량이, 자, 그래서 그래서 단위 수량을 줄이면서, 물의 사용량을 줄이면서 시공연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다? 개선하기 위해서 이 A제를 써주는데. A제를 사용돼. 그래서 이렇게 물을 줄이면서 시공연도를 좋게 해주는 목적으로 쓴 거야. 그래서 시공연도 개선된다? 근데 이렇게 물을 적게 쓰니까 블리딩이, 아까 말했게 수분 상승현상. 블리딩이 감소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해. 물을 적게 써주니까. 물을 많이 쓰면 을 가능성이 높죠. 저항성이 증가되고 수밀성 증대되고 반응이 적으니까 발열량 감소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히 그 얘는 물을 적게 쓰면서 뭐다? 시공연도를 좋게 하게 해서 넣어주는 게 뭐다? A제 공기연행제. 그래서 얘는 이것 때문에 도입된 거야. 깬작을 있죠. 세석을 사용하다 보니까 도입된 것이 바로 뭐다? 이 A제 공기연행제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보면 콘크리트의 배합 개념이 나옵니다. 배합과 관련돼서, 자, 먼저 물결합제비 나오고, 2번에 뭐다? 물시멘트비. 지금 현재 시방서상은 물결합제비라고 다루고 있고, 이론상은 2번에 물결합제비를 아직도 교수님들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결합제라는 것은 거기 용어 해놨죠. 결합제 중앙센터에 보면 결합제 해놨어요. 페이지 79페이지 보면 물과 반응해서 콘크리트 강도를 발현해 기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것을 총칭해서 뭐다? 결합제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대표가 시멘트고 다른 걸 조금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제. 그러면 물결합제비하고 물시멘트비. 자, 뭐 간단히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결합제비는, 네? 자, 이거죠. 밑에 거, 자, 결합제의 중량이에요. 결합제의 중량이고, 분자가 뭐다? 물의 중량인 거야. 이걸 백분율한 게 물결합제비가 되는 거야. 그러면 물시멘트비는 밑에가 결합제 중에 대변 시멘트만 다른 거야. 시멘트의 중량에 대한
뭐다? 물의 중량비예요. 이걸 한 것이 물시멘트입니다. 같은 개념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1번에 물결합제비는 소요 강도나 공기의 소요 강도나 내구성, 스밀성, 균열 저항성 이런 걸 고려해서 정하래. 이게 어느 하나만 가지고 물결합제비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그래서 강도가 높으려고 물은 적게 써야 되죠, 맞죠? 내구성 적어야 됩니다. 스밀성, 이런 균열 저항성 이런 걸 고려해서 정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물시멘트비는 조건이 안 주죠. 기본 60%예요. 물결합제비죠? 기본은 몇 프로? 60%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저거 나오죠? 4번에 콘크리트 탄산 저항성을 고려해서는 물결합제비가 얼마다? 55% 이하다. 55%. 탄산 저항 55%고 그런데 거기 3번에 수밀성 기준일 때몇 프로? 50%. 자꾸 줄이라는 거예요. 수밀성 기준일 때. 그리고 제빙 화학제가 사용한 콘크리트. 자, 예를 들어서 저거죠. 우리가 저걸 갖다가 눈이 와가지고 뭐가 됩니까? 겨울에 눈 녹으라고 뭐막 해야 됩니까? 염화칼슘 뿌릴 수도 있고, 막 청소한다고 했죠? 바닥 청소한다고 뿌렸을 때, 이럴 땐 적게 하라, 이게. 그러면 막 청소한다고 막 화학약품 사용하는 경우 있죠? 그럴 경우 몇 프로야? 45%야. 자, 왜 그런가 하면, 물이 많을수록 건조 수치에 뭐가 생길 수 있다? 균열이 생길 수 있잖아요. 물 많이 넣으면. 그럼 최대한 어떻게? 적게 사용하라, 이게. 자,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놓은 거예요. 왜? 그거 할거 없지. 지금까지는 제가 열심히 하라는 소리 안 했는데, 열심히 하세요. 써놓은 거예요. 정확히. 그러면 이거 빼고는 기본 몇 프로? 60%. 자, 그 콘크리트 탄산 저항성, 중성화 있죠? 저항성. 탄산화가 중성화라 했잖아요. 아까 저거 중성화 탄산화 했죠? 그때는 55. 수밀성일 때는 뭐다? 50. 50. 그래서 50이고 수밀성에는 50. 그리고 제빙 화학제, 화학재료가 사용된 그때입니다. 자, 자꾸 더 줄이라 이게. 예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얘들이 커진다는 것은 물의 사용량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진다는 게 이게 커지면 물시멘트비, 물결합제비 얘가 커진다는 것은 물의 사용량이 많아진다는 게. 물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한대. 물을 많이 썼을 때. 그래서 거기에 나죠. 1번에 물시멘트 적을수록 콘크리트 강도는 어떻게 커진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에 속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거는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게첫 번째 강도야. 그러면 얘를 많이 쓰면 이거 많이 넣으면 강도는 어떻게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얘가 줄어들면 강도는 어떻게 커지는 거야. 그래서 모르면 저는 물동, 된동을 기억하시라고 하는데 누가 강도가 세다? 된동이 강도 세잖아. 물동이 강도 세요?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보면 자 내구성 나오죠? 그럼 내구성이 반비례 관계다. 내구성. 그럼 물 많이 넣으면 강도 내구성 어떻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물 적게 쓰면 어떻게 내구성 좋아지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 이두 가지요. 나머지는 비례 관계 놓이신다 보시면 된다. 그래서 기억하죠. 그러면 자 이겁니다. 물을 많이 넣었어요. 그러면 시공연도 어떻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반비례 외우시고 나머지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라 보십시오. 비례관계. 나머지는 앞으로 공부해야 될 거. 그러면 이때 그 측정하는 시험이 뭐다? 슬럼프 시험이 되는 게 슬럼프 시험. 슬럼프 시험, 슬럼프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슬럼프 시험 얘를 혹시나 잘 봐두세요. 아이 표준 강의 시험 열심히 보지 말고 찌질하게 내면 혹시나 찌질하게 낼것 대비해서 슬럼프. 그래서 콘크리트 시공 연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 무엇이다? 슬럼프
시험이에요. 슬럼프 시험. 그러면 슬럼프 시험은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측에 81페이지 그림 같은 이런 데다 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원치형 몰드에다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뻥 뚫린 위에가 지름 10cm이고 밑에가 20cm예요. 높이가 30cm 되는 원충 몰드에 손잡이가 딱 달렸어요. 여기에다가 거기 해놨죠? 80페이지 보면 거기 해놨어요? 이걸 형태를 뭐라고 하나? 이걸 이름을 슬럼프 콘이라고 해요. 슬럼프 콘. 제도 원충 몰드를 슬럼프 콘이라고 딱 대놓고 3에 나누어서 다져 붙습니다. 3분의 1 채우고 다진 막대로 25회 다진 막대 균등히 다진다 나오죠. 맞죠? 25회로 다집니다. 그리고 3분의 1 채워놓고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이겁니다. 얘를 수직으로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이 콘크리트 어떻게 이렇게 흘러내릴까 합니까? 그럼 여기서 이까지 측정하는 게 얼마나 내려갔네요. 이것이 뭐다? 슬럼프 값이에요. 이것을 슬럼프 값이라고 합니다. 그럼 슬럼프 값이 크다는 것은 물을 많이 넣은 비빔이다. 물을 적게 넣은 거다. 물을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물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럼 공사하긴 편해요, 안 편해요? 아, 여러분들도 식사하기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뭐 드십니까? 물에 말아 드시죠. 식용유도 좋게 하겠어, 맞죠? 그러고 같이. 그래서 슬럼프 값이 클수록 물시멘트비가 큰 거죠? 물결합제 큰다. 그럼 묽은 비빔이다, 이게. 그럼 식용유도는 어떻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잘 들어간다, 이게. 그런데 건조수증 균열 많이 생기죠? 그게 건물의 내구성은 어떻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죠. 균열감은 좋겠어요? 맨날 입술에 균열감 있다. 이거, 내구성이 좋을까요? 아프죠? 따갑고. 그럼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맞죠? 내구성 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슬럼프 표준값을 거기 해놨습니다. 표준값을 보면 꼭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봐요. 철근 콘크리트하고 묵은 콘크리트일 때, 자 거기에 단면이 자클 때, 자 그래서 거기 일반적인 경우하고 단면이 큰 경우하고 차이가 있죠. 그러면 단면이 클 때하고 자 일반적인 경우 단면이 클 때가 슬럼프 값이 적어지 되죠. 예, 단면이 크면요. 철근, 배근 간격이 넓어지니까 콘크리트 잘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단면이 크면 슬럼프 값이 조금 적어지죠? 맞죠? 그리고, 자, 묵은 콘크리트일 때하고 철근 콘크리트 비교하면 누가 수치가 조금 줄어듭니까? 묵은이. 묵은은 철근이 안 들어갔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슬럼프 값이 좀 적어지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는 한번 알아두세요. 철근 콘 일반적인 경우가 슬럼프 값이 얼마? 80mm에서 150mm 정도 한다. 그 사이로 하라 이게. 그런데 단면이 큰 경우는 얼마다? 60에서 120 사이로 하라는 거예요. 단면이 크면 슬럼프 값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는 알아두세요. 일반적인 경우 철근 콘크리트 정리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뭐 다음 시간에, 거기, 뭐81 표준 시방서 내용부터 보시면서 세부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